미래 신산업을 과감한 규제 개혁과 대중 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키워가는 규제 자유 특구,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포항은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산업을 과감한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개혁부 박영선입니다. 규제 자유특구가 작년 7월에 처음 지정이 되고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또 연에서 드론으로 마차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으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 세계 최초로 규제 자유 특구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다섯 개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 성과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인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이 본격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투자 유치 1,000억 원이라는 협약식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빗썸코리아가 통합자산거래소 운영을 위해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원도는 원격 신전도 1차 지정에 이어서 작년 11월에 2차 규제제 특구를 할 지역화폐와 관광서비스 분야에 미리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개인 충전기 공유 서비스 등 미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며 바이오 기술에서 4대 벤처방국 시절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더 좋은 회사 또한 더의 성능 해외 배터리 등등 금수의 이와 같이 규제 자유 특구라는 제도 하나로 우리 지역에 투자가 몰리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지방위원장의 첫 방문지로 우리 포항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문재인 오늘 협약식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포항의 새로운 희망과 큰 꿈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번째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7월 4사업단지 내 3만 6천 평 규모의 부지에 1차 코발트, 리튬 등 희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이곳 파악에서 또 한 번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앞에 있는 협약서 서명단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맞춰 협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비춰준 곳입니다. 이번 투자 협약식을 통해 포항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안내하는 하나, 둘, 셋.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 지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 공장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GS 건설과 포항시, 경북도가 함께 포항 주재자유특구 GS 건설 투자 협약식을 갖습니다. 앞으로 3년간 천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국 14개 주재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입니다.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항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3.1 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대한민국의 보루였습니다. 제철 보국의 마음으로 철강 산업을 일구며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보루였습니다. 포항은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항을 최적의 투자처로 만들고 또 투자로 화답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이강덕 시장님, GS건설 임병용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철강이 산업의 살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살입니다.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수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최고의 혁신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포항은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과 세계 다섯 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한 과학기술 도시이며 지난해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혁신 역량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GM은 GS건설과 협력하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SI셀, 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합니다. 포항은 유망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포항의 투자 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원격 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 소비세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정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방 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공유경제 등 사회 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시민 여러분,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경제와 함께 국가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 포항 시민의 염원이었던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연말 제정되어 그간의 지진 피해를 딛고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대통령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세대 주력산업인 배터리 재활용 분야 포항 투자를 결정해 주신 GS건설 임병용 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우리 포항이 그간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협약식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포항의 새로운 희망과 큰 꿈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산단 지원과 배터리 종합관리센터 건립,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축 등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차근차근 준비해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 혁신 핵심 정책인 규제 자유 특구 제도에 최대한 부응하여 GS건설의 투자와 함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등의 기업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0년 포항의 제철 산업이 대한민국 산업화,
근대화에 기여해 왔듯이 미래 50년 또한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와 강소 연구개발 특구 등을 통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육성시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쁘신 국정에도 미래 신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방의 확실한 변화를 이곳 포항에서 시작해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포항이 대기업이 가장 먼저 규제 자유 특구에 투자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배터리 소재 또 완성품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생산까지 제대로 된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항이 산업의 쌀인 철강을 생산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를 대대적으로 생산을 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또 한 번 기여하는 그런 이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규제 자유 특구에 GS 건설과 같은 대기업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우리 지역에 침체됐던 경제가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생겨서 우리 포항 발전에 큰 하나의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이 규제 자유 특구가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가 전략 특구 추진단을 만들어서 연구소 또 대학 우리 시 이런 기관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특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각종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한 이후에 우리 포항에서 가장 먼저 GS건설과 같은 대기업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포항의 배터리 산업이 대대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